선생님, 오늘 파트2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닛 3 부분이고요. 파트2에 먼저 앞서서 배웠던 부분들을 복습을 모두 하셨다고 믿고 세 번째 시간에 진도를 나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 혹시 받아쓰기 안 하신 분들은 받아쓰기 안 하신 분들은 다시 가셔서 하시고 오세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잔소리를 또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또 하게 되네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고 역시 뭐 여러 가지 학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트 2에서는 특히 듣자마자 바로 문제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듣고 있는지를 직접 손으로 써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쓰기를 하시면서 뭔가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믿고요. 선생님 말을 믿고 받아쓰기 계속해서 오셔야 됩니다. 또 잔소리 있나요? 자, 오늘 파트의 유닛 3, 세 단어 듣고 푼다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단어 듣고 푼다, 두 단어 듣고 푼다에 이어서 오늘은 세 개의 단어를 듣고 문제를 풀어보자. 주제는 what 의문문과 how 의문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찍었던 영상을 한번 보면서 들어봤는데요. 너무 빨리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아주 여유 있게 녹음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녹화를 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바로 맞 의문문의 출제 경향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매달 한두 문제가 앞부분에 출제가 되시고요. 왓 뒤에 오는 키워드인 명사와 동사만 듣고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전에는 주로 짧은 명사가 정답으로 나왔지만 2016년 이후, 즉 신토익에서는 문장 형태의 정답이 자주 나오시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유형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What 뒤에 나오는 color, what color do you like best? Or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처럼 what의 명사형이 붙은 게 바로 57%, 우와, 거의 60%의 출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what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뒤에 명사다 또는 what 뒤에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 패턴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주 가끔씩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해? What is your opinion? 의견. 또는 What did you do? 뭐를 했니? 행위. 그리고 What is causing?의 이유가 아주 가끔씩 1% 정도 출제가 되네요. 생각하시고 이제 자세하게 유형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면 What의 명사 같은 경우에는 돈 관련해서 What membership fee? What's the currency? What's the price? What's the budgeted project? 또는 What a projected budget? Shipping charge 이런 정도가 자주 나오시고 What time? What's the date? What is the deadline? 같은 시간 관련. What is the topic? What's the problem? What's the issue? What's the agenda? 같은 표현들도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들으셨을 때 바로 해석이 되셔야 정답을 잘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What's the deadline? 하시면 바로 날짜 집어주시고요. What's the agenda? 하시면 역시 회의 주제를 잘 집으실 수 있으셔야겠네요. 자, what 뒤에 나오는 동사와 의견이나 행위를 물어보는 질문들도 모두 정리가 되어 있으시니까 반드시 읽어보시면서 반드시 꼭꼭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유형을 파악하셨다면 그 아래 이제 what의 듣기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3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 what 뒤에 명사와 동사가 나오는 질문에서는 주로 짧은 명사구 답변이 정답이다. 예시문 볼까요? What time does Rose's plane arrive? Rose의 비행기가 몇 시에 도착하나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몇 시쯤에 arrive, 도착할까요? 라는 표현인데, 역시나 early this evening, 이른 저녁에 또는 at 2 p.m. 처럼 간단간단한 짧은 명사구의 답변이 정답이 됐다. 아래쪽에 보시면 예시문에 What's the extension for customer service? 라고 나왔고요. 역시 정답은 384. 짧죠? 이미 What will new employee work on?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요? The marketing strategy. 짧죠? 마케팅 전략. 이렇게 간단간단한 짧은 명사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134페이지 아래쪽에 암기 부분 보시면 여러 가지 부분들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어떤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대답을 선생님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독서실에서 조용히 듣고 계신 분들은 입으로 살짝쿵 소리를 내서, 소리 내지 마시고, 살짝쿵 입으로 해주세요. 자, 가볼까요? 갑니다. What's the weather?
날씨.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시면 돼요. 한글로 대답하면 됩니다. 다시 갑니다. What currency? 환율. What's the fare? 교통요금. What location? 장소. What time? 시간. What's the cost? 가격. What's the problem? 문제. 오, 잘하셨어요. 역시나 what을 들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what 바로 뒤에 나오는 부분을 들어야 정답이 잘될수 있겠다. what보다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집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what의 두 번째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전략은 what 뒤에 what do you do? what do you did? 이런 식으로 what did you do?처럼 행동에 표현된 문장이 정답이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예시문 보실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What should I do with this receipt? 영수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What should I do? 여러분 이거는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입으로 따라 읽으세요. 갑니다. 시작! What should I do? 한번 더. What should I do? 뜻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즉 행동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라는 지침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선생님 저이 프린터 어떻게 해요? 제출해라.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해요? 버려라.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라. 처럼 지침은 대부분 뭘로 나온다? 옆에 땡땡 적으세요. 동사 원형. 다시 한번 뭐라고요? 동사 원형. 마지막 뭐라고요? 동사 원형. 동사 원형으로 정답이 잘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Submit, handle, pass me, give out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동사 패턴으로 정답이 나와도 답을 찝으실 수 있으니까 짧은 행동, 즉 동사로 정답을 찝어주세요. 여기에서는 submit them to HR이라고 나왔네요. 그맨 아래쪽 보시면 잠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페이지 135쪽입니다. 행위와 관련된 what의 의문문과 정답이라고 나와서 What should I do for the first step of the construction plan? 이라고 나왔고 아래쪽에 You'd better review the blueprint, 청사진을 검토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그 You'd better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요거를 빼고 그냥 review, 검토해라 라고 명령문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앞부분에 착하게 please를 붙여주셔도 괜찮고 없이 바로 동사로 나와도 정답이 될수 있다가 두 번째 듣기 전략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잘하고 있어요. 다음 부분 볼까요? 듣기 전략 세 번째 전략입니다. 교재는 136페이지. 자, 의견이나 이유를 묻거나 제안하는 것의 경우에 정해진 데, 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해진 대로 답변.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의견이나 이유를 묻거나 제안하는 거는 대부분 정해진 거. 그러니까 사실은 토익은 착한 시험이기 때문에 거절하기보다는 허락하거나 아니면 거절할 때도 착하게 거절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예시문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갑니다. 시작! What do you think of the movie?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했고요. 정답은 뭘로 나오죠? It was exciting. 재밌었어요. 오, 역시 긍정적이네요. 그죠? 자, 그럼 아래쪽에 예시문 볼까요? 의견. What do you think of our new product? 우리 신제품 어때요? Oh, pretty well. 좋아요. 역시 긍정적입니다. 굉장하죠? 아래쪽에 What's the causing the noise upstairs? 아니, 왜, 위층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요? Maybe due to the renovation. 이것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그 의견이나 이유를 물을 때는 역시나 지금 이게 What do you think? 의견인지 What's the causing? 이유인지 또는 What about? 어때? 제안인지를 구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귀를 여시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해석해 보세요. What do you think? 의견. What about? 제안. What's the causing? 이유. 또는 What's the reason? 이유가 어때요? 이렇게 나오실 수 있겠네요. 잘하셨어요. 의견이나 이유나 제안에 묻는 대부분의 답변도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답변의 표현도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듣기 전략이었고요. 아래쪽에 137페이지에 실전 맛보기 8개 문제 반드시 풀어보시고 역시나 받아쓰기 꾹꾹꾹 해주세요. 잔소리 선생님. 네. 넘어갈까요?
두 번째 패턴의 오늘 주제는요. 두 번째 패턴은 바로 how 패턴입니다. 아까는 what 패턴 보셨고요. 지금은 이제 how로 시작되는 의문문. 출제 경향 보실까요? 매회 두세 문제가 주로 중간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질문에서 how 키워드는 주로 형용사와 부사다. 요것만 듣고도 정답을 고를 수가 있다. 주로 how 형용사가 많이 나오니까 대부분 뭘로? 숫자 정답을 고르면 정답이 된다라고 제가 적었어요. 제가 지금 적긴 했는데 살짝쿵 한번더 정리를 해보시기 위해서 유형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유형은 how many, how often, how soon, how 더하기 형용사. 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빨리? 역시나 숫자로 정답이 잘 나오겠죠? 왕! 출제율은 벌써 50%입니다. 아래쪽에 how can I? how should I get?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으로 갈수 있나요?도 25% 정도. how was? 어땠어요? how do you like? or how would you like? 어때요? 라는 의견을 묻는 질문도 나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how about? 어때요? how would you like to? 어떨까요? 정도의 답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칠판에서 적어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제가 방법, 상태, 의견, 제안이라고 나왔는데 외우기 쉽도록 수, 방, 상, 정, 의라고 외우시면 좀 쉬워요. 수단, 방법, 상태, 정도, 의견 이렇게 나오시는데 자, 이거 패턴을 똑같이 제가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표 보시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은 How can I get? How can I go? How can I commute? How can I contact? 이렇게 오케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방법이 나오겠지요? 옆에 정답을 적어주세요. 뭘로 적어요? 동사 원형. 띠로리.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해라? 라는 역시 지침이 나오시겠죠? 그러면 지침의 패턴의 동사 원형을 생각해 떠올리시면 되고, 어떤 상태예요? How was your trip? How was your newspaper? How was your new job? How was inspection? 어땠어요? 라고 물으면 상태를 묻는 거니까, 역시 착한 토익은 좋아요, good, nice, fantastic. 이런 정도로. 약간 긍정적인 정답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의견은요, how do you like? 어때요? How was new vice president? 어땠어요? 라고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떨까요? 라는 how about your movie? 또는 how about meeting at 3처럼 제안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일단 유형을 알아보셨고요. 저는 전략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how의 의문문 첫 번째 전략 교재 139페이지입니다. how의 형용사 부사는 주로 숫자가 정답이다. 숫자가 정답이다. 자, 그럼 예시문 읽어볼까요? 갑니다. 시작. How many brochures do we need? 이때 how many에 여기 나오는 how many 형용사 부사가 나온다면 역시나 10 또는 50 또는 30처럼 뭔가 정답이 숫자로 나온다. 여기에서는 about 100, 대략 100개요라고 나오네요. 정답 찝을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how의 형용사 패턴을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13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쭉 읽으시면서 같이 한번 암기해 볼까요? 준비되셨나? 읽으면서 외워야 암기가 잘 됩니다. 갈게요. 순서대로 갑니다. 시작. How long? How many? How much? How far? How often? How late? How early? How soon? How big? How early? 얼마나 일찍? 뭐, at 5 o'clock? 5시. 굉장하죠? How much? 얼마? 1,000 won. 요렇게. How far? 얼마나 멀어요? 2 km. 이렇게. 그래서 역시나 정답은 숫자로 자주 나온다라고 한번더 찝어주시고, 자, 다음 전략 갑니다. 두 번째 전략. How 더하기 조동사는 주로 이동, 통신, 지불, 방법. 자, 예시문 갑니다. How 뒤에 조동사가 그렇죠. Can이 나오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를 묻는 질문이니까 아무래도 방법이나 지불 수단 등등등이 답이 된다란 뜻입니다. 예시문을 한번더 읽어보시면 갈게요. 같이 읽어봐. 시작. How can I send this report? 어떻게 send, 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고요. 뭘로 보내요?
My courier service. 택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전치사 by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뭐뭐를 통해서.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의 전략, 세 번째 전략입니다. How의 의미문 듣기 전략 3번. How로 시작해도 제한문의 의미가 될 수가 있다. 예시문 가볼게요. How about using my laptop? 내 랩탑을 사용하는 게 어떠세요? Oh, that would be nice. 좋겠네요. 역시나 제한하는 패턴의 문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how 더하기 제한문도 역시 정답이 나올 수 있고 이때 질문 갑니다. how 제한문은 yes나 no 정답이 되나요? 됩니다. 어때요? 싫어요! 네! 할수 있죠. 그쵸? 하지만 뭐 토익에선 싫어요는 잘안 나오겠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제안하시면 yes, no보다는 생각하는 패턴의 sure 정답이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Sounds good, pretty good 이런 패턴의 정답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재 142페이지에 나오는 네 번째 전략은요. 다양한 how의 관용 표현을 익혀주세요라는 부분입니다. 자, 관용 표현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문장인 예시문 볼까요? 자, 같이 갑니다. 시작! How would you like your coffee? 한번 더. How would you like your coffee? 커피를 어떻게 타드릴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With sugar. 근데 요거를 여러분 해석을 잘못하시면, 커피 좋아요? 커피 어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또안 되겠죠. 어떻게 커피를 타드릴까요? 라는 질문이니까, 크림 주세요. 뭐 설탕 빼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상태나 의견을 묻는 질문들도 정리하시고요. 143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상태나 의견의 빈출 표현. How was the construction project going? 그래서 how's going? 이런 표현들도 익혀놓으셔야겠네요.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이런 거. 그리고 그 밑에 함정 부분들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듣기 전략 4번까지 정리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전략을 사용해서 한번 전략을 대입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 거니까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음성이 나오면 어떻게요? 초초초 집중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문제 들어볼게요. Number 23. What time will you go to the post office? A. Yes, you can visit my office. 이렇게 질문을 듣고 어떻게 한다? 정답을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정답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 문제가 해석되셔야겠죠? 문제 해석이 안 되시면 정답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석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문제 부분만 들어보겠습니다. 집중. What time will you go to the post office? 다시요. What time? 다시요. What time? 다시요. What time will you go? What time will you go? 언제 갈 거야? 어디로? What time will you go to the post Post office? office. 우체국에 언제 갈 거야? 정답은 몇 번? ABC에 보기 들으시면서 어떡하세요? Step 3. 오답을 하나씩 제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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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소거하실 준비 되셨나요? 연필 잡으시고요. ABC 보기 갑니다. Hey. Yes, you can visit my office B. for 3 hours. C. As soon as the meeting is over. 오케이.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으로? As soon as the meeting is over. 그렇죠. As soon as meeting is over. 아, 미팅이 끝나자마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갖고 오예요? What time의 정답으로 as soon as의 C번. 3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그러면 정답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ABC 보기 중에 C라고 정답 체크를 마킹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파트 2의 문제는 하나 듣고 바로 마킹이시니까 역시나 마킹하시는 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그럼 오늘은 두 가지 패턴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 와세 의문문에서는 뭐가 있다? 와세 의문문에서는 짧은 명사의 정답이 나오거나 길게 문장 형태로 정답을 집어줄 수가 있기도 하고, how 질문은 종류가 좀 많다. 수, 방, 상, 정, 의. 수단, 방법, 상태, 정답, 의견에서 수단의 정답, 바이, 방법의 정답, 동사원형, 상태는 좋아요, 정도 숫자, 의견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찝어보셨는데 다시 한번 쭉 가셔서 눈으로 훑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뭐한다? 문제를 푸시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뭐한다?
받아쓰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한다 단어까지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닛 4 시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